하나님은 살아계십니다. 살아계신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심을 믿기를 주님 축복합니다. 여러분, 예배는 하나님을 만나는 시간입니다. 그래서 정말 처음 설레는 마음 가지고 처음 만나듯이 예배드리고 내가 오늘 마지막 예배다 그런 마음과 자세로 예배하시는 여러분 되기를 주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마지막 예배, 내 생의 마지막 예배라면 어떻게 드리겠어요? 어? 내가 마지막으로 오늘 지금 이제 이 예배 드리고 나는 이 땅을 떠낸다 그런 자세와 마음을 가지고 늘 그렇게 하나님을 대하시기를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할렐루야. 살아계신 하나님은 이 땅에 자기 자신을 계시하실 때 나타날 때 세 가지 방법으로 나타내 주셨어요. 그 첫 번째가 뭐냐면 이 기록되어진 말씀, 성경이에요. 성경을 통해서 자신을 계시해 주셨어요. 그러니까 우리 하나님을 아는 방법은 성경을 통해서 아는 거예요. 할렐루야. 우리 청소년들, 청년들 그리고 우리 성도님들한테 부탁드리는데 여러분 이 성경을 잘 간직하고 들고 다니시기 바래요. 할렐루야. 아멘. 지금은 여러분들이 말씀을 들고 다니는 것 같지만 시간이 지나면서 말씀이 여러분을 이끌어준다는 사실을 알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이 성경을 소중하게 여기면 하나님의 말씀이 여러분의 인생을 소중하게 이끌어 가실 것입니다. 할렐루야. 아멘. 여러분 이 말씀을 귀하게 여기십시오. 이 말씀이 여러분을 귀하게 이끌어 가실 것입니다. 이 말씀 하나님의 말씀은 살았고 운동력이 있어서 좌우의 날쌘 어떤 검보다 예리해서 혼과 영과 관절과 골수를 찔러 쪼개며 우리의 마음과 뜻과 생각을 판단하신다 이끌어 주신다 이 말이에요. 이 말씀은 살았다 이 말은 이 말씀이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할렐루야. 그래서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되었다는 말은 성령의 능력으로 기록되어졌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 말씀 기록되어진 이 말씀이 곧 하나님이시라는 거예요.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이 말씀이 곧 하나님이시다. 따라해보세요. 말씀이 하나님이시다. 말씀의 원저자가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이 말씀이 하나님이시라는 거예요. 그러므로 여러분 말씀을 소중하게 할렐루야. 우리 학생들 교회 올 때 성경책을 잘 가지고 다니세요. 여러분을 나중에 이 말씀이 여러분을 이끌어줄 거예요. 말씀을 소중히 여기는 그 사람을 하나님께서는 이 말씀이 우리를 소중하게 이끌어주실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을 계시할 때 첫 번째가 뭐냐? 기록된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구원의 투구 곧 성령의 검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라. 아멘. 이 말씀 두 번째로는 여러분 사람의 입을 통해서 전파되어진 설교 설교를 통해서 하나님 자신을 계시하시는 거예요. 자 로마서 10장 8절이면 그러면 무엇을 말하느냐? 말씀이 내게 가까워 내 입에 있으며 내 마음에 있다 하였으니 곧 우리가 전파하는 믿음의 뭐라고요? 말씀이냐. 할렐루야. 설교자 입을 통해서 나오는 말씀 그걸 통해서 자신을 계시하신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 말씀은 중요한 게 뭐냐? 믿음의 말씀이라는 거예요. 믿음으로 받아야 된다는 거예요. 믿음으로 말씀을 받읍시다. 시작. 아멘. 데살로니가 후서 2장 13절에는 이렇게 말씀합니다. 이러므로 우리가 하나님께 끊임없이 감사하면 너희가 우리에게 들은 바 하나님의 말씀을 받을 때에 뭐로 받는다? 사람의 말로 받지 않는다는 거예요. 누구의 말씀으로 받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으로 듣는다는 거예요. 여러분 사람들의 입을 통해 들려질 때 이 말씀을 사람의 말로 받지 않냐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으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자. 시작. 왜 그러냐? 이 말씀이 너희 믿는 자 가운데서 뭐 한다고요? 역사한다는 거예요. 아픈 자 치료하고 눌린 자 자유케 하고 할렐루야. 구원할 자 구원한다는 거예요. 뭐가? 말씀이 그렇다는 거예요. 말씀이 힘을 줄 자 힘을 주신다는 거예요. 뭐가? 말씀이 그렇다는 거예요. 말씀이. 그러므로 여러분 사람의 말로 받지 말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으라는 거예요.
할렐루야. 세 번째로는 여러분 바로 오늘 우리가 기억해야 될 하나님께서 자신을 계시할 때 세 번째로는 말씀이 육신이 되어 이 땅에 오신 예수 그리스도로 할렐루야 통해서 하나님 자신을 계시하신다는 거야. 하나님이 가장 강력하게 계시한 것이 뭐냐? 예수 그리스도이신 것이야. 나를 본 자는 아버지를 보았다는 거야. 예수님을 만난 자는 하나님을 만난 자는 거야. 아멘. 그래서 여러분 말씀이 육신이 되어 오신 예수 그리스도. 그러니까 성경을 통해 하나님을 만나든 설교자 입을 통해 하나님을 만나든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하나님을 만나든 여러분 하나님 만난 사람은 다 변화되었어요. 다 새로워졌어요. 할렐루야. 아멘. 여러분 어떤 음식을 먹게 되면 그것이 배에서 소화돼가지고 음식은 반드시 내 몸의 일부가 돼요. 내 몸이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먹는 걸 아무거나 먹으면 안 돼요. 먹을 것이 없다고 돌멩이 주워 먹으면 안 돼. 그래서 음식도 가려 먹어야 돼요. 왜? 내 몸의 일부가 되니까. 여러분 사람들이 그러죠. 건강한 사람을 보면서 저 몸짱이다 그러죠. 몸짱. 몸짱이 되려면 첫째 영양분이 있는 음식을 먹어야 돼. 그리고 운동을 해야 몸짱이 되는 거예요. 두 번째 혼짱. 혼이 건강한 사람은 지정의 여러분 잘 배우고 그대로 살아가는 사람들. 근데 중요한 건 우리는 영짱이 돼야 돼. 할렐루야. 영이 건강해야 된다 이 말이에요. 그러려면 하나님의 말씀을 잘 먹어야 돼. 여러분 말씀을 먹지 않는데 어떻게 영이 건강할 수 있겠어요? 기도하지 않는데 어떻게 영이 건강할 수 있겠어요? 그럼 불가능해요. 왜? 먹은 게 없는데 어떻게 그렇게 되겠어요? 듣는 귀를 열어주세요. 보는 눈을 열어주세요. 할렐루야. 그리고 입술을 열어 기도하게 해주세요. 그 사람이 건강해진다는 거예요. 영적으로 건강해지는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자, 속사람을 강건케 하는 비결이 많이 있지만 그 중에 오늘 한 가지 여러분 소망은 성령이 역사하시게 하고 성령이 역사하신 것에는 소망이 생겨요. 할렐루야. 아멘. 그 아프리카 애들이 성령이 오셨네를 한국말로 이렇게 번역해가지고 한국말로 찬양을 하는 거예요. 억눌린 자 같은 자 자유함이 없는 자 이렇게. 근데 제가 궁금한 건 쟤들이 저 뜻을 알고 할까? 이게 궁금했어요. 우리도 그 찬양을 하잖아요. 깊은 한숨 내쉴 때 그런 풍경 보시고 탄식하는 분이 내 고와 같이 너희를 버려두지 않으니 내가 너희와 영원히 함께한다. 이 찬양을 그냥 입술로만 하는 게 아니라 진짜 성령이 오셨네. 성령이 오셨네. 내 주에 보내신 성령이 오셨네. 우리 인생 가운데 친히 찾아오셔서 그 나라를 꿈꾸게 한다는 거예요. 그러면 그냥 입술로 부르는 사람 말고 정말로 성령이 오셨단 말은 누가 오셨단 말이냐? 하나님이 오셨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어디로 오셨다는 거예요? 내 인생 가운데 오셨다는 거예요. 내 마음 가운데 오셨다는 거예요. 여러분 보세요. 논산시장만 와도 여러분이 자던 사람이 깰 거예요. 도지사가 온다든지 대통령이 오면요 난리 날 거예요. 그렇잖아요. 졸지 않고 딴 생각하는 수준을 넘어서 여러분이 정신이 바짝 차려질 거예요. 근데 그런 수준이 아니에요. 천지를 창조하시고 우주 만물의 주관 대신 그 하나님께서 영을 우리 안에 보내주시겠다고 이야기한 거예요. 여러분 어떻게 성령님이 우리 안에 오셨는데 인생이 바뀌지 않으세요? 어떻게 안 바뀔 수가 있냐고요. 중요한 건 그 성령님이 교회 안에는 임하셨는데 내 안에 임하시지 않냐니까 그 인생이 안 바뀌는 거예요. 사모하셔서 성령님이 내 안에 오셔서 내 인생을 통째로 바꾸는 역사들이 있어야 돼요. 할렐루야. 교회를 다니는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의 영이 우리 안에 오셔서 내 인생을 강타하고 억눌려 있던 곳에서 자유함을 얻게 되고 아픈 곳에서 치유함이 있고
구원을 받지 못한 선거 구원받게 된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은혜가 내 인생 가운데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근데 누가 오시면? 성령이 오시면 그 나라를 꿈꾼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땅의 꿈이 아니라 하늘의 꿈을 꾼다는 거죠. 내 꿈이 아니라 내 계획을 이루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계획을, 엄청난 하나님의 계획을 이루는 사람이 된다는 거예요. 누가 오시면? 성령이 오시면. 할렐루야. 그래서 소망을 가진 거는 성령의 역사가 있고, 성령이 역사하시면 소망을 가는 거예요. 꿈을 꾸는 거예요. 할렐루야. 성령이 역사하시면 어떤 역사? 기쁨이 막 생겨요. 할렐루야. 오늘 여러분 교회 왔는데 기쁨이 없다? 그건 성령의 역사가 없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옆 사람 봐봐요. 기쁜가? 우울하고 어제 또 명절 때 싸웠나? 뭐 여러분 이 명절 지나면서 어둠의 영에 붙들릴 수 있거든요. 떠나갈지어다. 할렐루야. 따라서 어둠의 영은 떠나갈지어다. 할렐루야. 아멘. 성령이 역사하시면 비전을 갖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 나라를 꿈꾸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소망이 생기게 되는 거예요. 막 사명으로 살고 싶고 은혜로 살고 싶고 소망이 사그라들지 않아. 할렐루야. 자유함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주의 영이 계신 곳에 어떻게 어둠이 존재하냐고요. 빛이 왔는데 어둠이 어떻게 있냐고요. 여러분 우울함 떠나갈지어다. 청소년들 사춘기 없다. 무슨 성령이 임하시는데 사춘기가 있겠어. 사춘기 손들어봐. 없잖아요. 여자분들 갱년기 있다 없다? 없지. 여보 나 갱년기야. 쓸데없는 얘기 하지마. 얘들아 엄마 갱년기니까 조심해라. 그런 얘기 하지마. 성령님이 오시는데 어떻게 갱년기에 사로잡히냐고. 그래도 난 갱년기야 이러지 마시라고. 알았죠? 응? 네 여러분 강한 영이 임하면요 시시하고 하찮은 것들은 사라지게 돼 있어요. 땅의 것은 사라지게 돼 있는 거예요. 할렐루야. 우울하십니까? 성령에 사로잡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절망 가운데 있습니까? 성령에 사로잡히기를 바랍니다. 깜깜합니까? 성령에 사로잡히기를 주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이고 나는 심심해요. 성령에 사로잡히지 않아서 그런 거예요. 옆 사람한테 얘기해. 성령에 사로잡히셨습니까? 물어봐요. 할렐루야. 응? 이게 사로잡혀. 지금 아프리카에 지금 우리 지금 단기팀 4명하고 지금 어? 6명 이제 오지 쌤 7명 가 있잖아요. 여러분 행복한 줄 아셔요. 나도 보내주세요. 그래가지고 뭐 데려다 놓고 올 때 공항까지 나와가지고 목사님 함께 가면 안 돼요 이러는 사람들이 대부분이야 이 중에. 응? 자 여러분 하나님의 성령에 붙들리면 인생은 달라. 내 영이 아닌 하나님의 영이 우리 안에 오시면 내 영으로 사는 게 아니라 내 정신이 아니라 하나님의 수준으로 사는 거예요. 이런 은혜가 여러분 속에 있게 되기를 주님 축복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 찬양을 계속 부르세요. 그래서 가사로 부르지 말고 어느 날 막 성령의 임재가 내 속에 와서 그냥 내 열심인 신앙 말고 그냥 그렇게 성경에 해야 된다니까 하는 열심 말고 목사님이 해야 된다니까 내 직분이 있으니까 해야 된다는 그 열심 그거 말고 그 종교생활 말고 하나님의 성령에 사로잡혀서 막 할렐루야. 야, 저 사람 정말 정말 은혜 받았나 봐. 저 사람 진짜 하나님의 사람이야. 그 수준을 딱 넘어 뭐라고 하니 어휴 저 사람 미쳤대. 다른 사람은 미쳐 보여. 왜? 자기 정신이 아닌 하나님의 영의 정신으로 살기 때문에 그래. 그러니까 이 꿈이 사라지지 않는 거예요. 소망이 사라지지 않는 거예요. 할렐루야. 여러분 성령님은 지나간 과거 미래를 보게 하는 게 아니에요. 아니 과거를 보게 하지 않는 게 아니라 미래를 보게 해요. 할렐루야. 지나간 과거 실패 절망 좌절 이거에 사로잡히지 마세요. 할렐루야. 여러분들 중에 죄를 지었어도
여러분, 주 예수님께서 우리의 죄를 도말해 주셨다고 믿어. 그리고 끊고 달려가시면 돼. 할렐루야. 아멘. 그래서 성경은 뭐라고 하냐면,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뭐가 됐다? 여러분, 새것이 된 거예요. 어떻게 우리가 새것이 되겠냐고요? 하나님의 영이 우리 안에 오셔서 우리 통째로 바꾸니까 새것이 되는 거예요. 할렐루야. 아멘. 이전 일을 기억하지 말고 옛적 일을 뭐 하지 마라? 생각하지 마. 제일 안타까운 게 뭔지 아세요? 기도도 열심히 해, 찬송도 열심히 해, 교회에서 열심도 해. 그런데 과거에 붙들려 있는 거예요. 내가 옛날에, 쓸데없는 얘기 하지 마세요. 뭐가 안 되기 때문이냐면요, 구분선이 약해서 그래요. 여러분, 부부간에도 마찬가지. 교회 안에 성도들과도 마찬가지. 과거에 했던 잘못을 지금도 붙들고 얘기만 하면 과거 얘기예요. 우리 아내가요, 우리 남편이요, 암흑의 권사님이요, 이제는 끊고 미래로 가세요. 성령에 붙들리면 미래로 가는데 마귀에게 붙들리면 과거에 사는 거예요. 과거를 벗어버리세요. 옛적 일을 뭐하라? 벗어버려라. 할렐루야. 아멘. 너희는 이전 일을 기억하지 말고 옛적 일을 뭐하지 마라? 생각하지 말아야 돼. 내가 옛날에 어려워가지고요, 이거 과거를 내가 붙들고 있는 거야. 성령님은 앞으로 나가게 하는데 내가 붙들고 있는 거야. 내가 붙들는 게 아니라 엄격하게 말하면 사단이 붙들게 하는 거지. 떠나갈지어다. 떠나갈지어다. 따라해보세요. 예수 이름으로. 떠나갈지어다. 아멘. 할렐루야. 예레미야 29장 11절은 분명하게 말씀합니다. 여호와의 말씀이라, 너희를 향한 나의 생각은 내가 하나니 평안이요 뭐가 아니라 재앙이 아니라는 거예요. 절망과 좌절이 아니라는 거예요. 너희가 미래와 뭐를 주는 거다? 소망을 주는 거예요. 할렐루야. 이 사실을 명심하세요. 나는 옛날에 뭐 못 먹고 못 배우고 가진 게 없어서. 여러분, 그건 하나님을 믿고 성령이 임하면 이건 딱 벗어버려요. 할렐루야. 우리 학생들 중에도 우리 집은 힘들어서요, 우리 가정은 이래서요, 쓸데없는 생각하지 마. 그건 얘기도 꺼낼 필요 없어. 내내 옛날에 공부 못했어요? 그거 필요 없어. 새롭게 가는 거야. 아멘. 예전 일은 뭐 하지 마라? 기억하지 마라. 할렐루야. 하나님은 여러분에게 축복을 주기 위한 것이라는 거예요. 그래서요, 정말 하나님의 사람들은 뭐 하는 사람이냐? 소망을 붙들고 가는 거예요. 소망을 잡고 갑시다. 시작. 요에서 2장 28절은 이렇게 말합니다. 그 후에 내가 내 영을 너희 만민에게 부어준다는 거예요. 자녀들은 장래를 말할 것이요, 너희 늙은이는 꿈을 꾸고 너희 젊은이 이상을 볼 것이다. 성령이 임하면 그렇다는 거예요. 그럼 우리는 이렇게 생각해. 아, 성경은 그렇고요, 이렇게 말해. 이 말은 뭐요? 실제 하나님의 영, 성령이 임하지 않았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여러분, 사모하는 마음 가지세요. 그리고 이 찬양을 계속 부르세요. 그럼 어느 순간 회개의 영이 부어주고 눈물이 나고 여러분 생을 홀딱 바꿀 거예요. 지식으로 아는 성령이 아니라 여러분 심령 속에 하나님의 영, 성령이 임하는 은혜가 있기를 주님 축복합니다. 성령님 내 안에 오시옵소서. 머리로 알던 하나님을 내가 만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냥 남이 아는 하나님, 남이 가졌던 성령님을 흉내내는 것에서 내가 진짜로 내 속에 임하셔서 통째로 바뀌어지는 역사가 있게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골로새서 1장 29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너희 속에서 능력으로 역사하시는 이의 역사를 따라 힘을 다하여 뭐 한다고요? 수고한다. 내가 하는 게 아니에요. 내 노력으로 신앙생활 하는 게 아니에요. 내 열심으로 하는 게 아니에요. 내 속에서 능력으로 역사하시는 성령님, 그분의 인도를 따라서 간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속에서 성령님이 우니까 나도 울고, 성령님이 내 안에서 기도하니까 나도 부르짖고 기도하고, 그분이 내 안에서 찬양하니 나도 찬양하는 거예요. 그런 은혜가 있어야 되는 거예요. 내가 하려면 신앙생활 너무 힘들죠.
설교 시간 너무 지루하죠. 성령님께서 내 안에서 막 깨닫게 하면, 목사님이 설교 이렇게 하면 막 깨닫는 은혜가 막 팍 생기는 거예요. 하나 던지면 수십 개가 깨달아지는 거예요. 그렇게 살고 싶은 열망이 생기는 거예요. 그게 성령의 역사인 것이요. 할렐루야. 아멘. 성령이 역사하시면 소망을 갖게 돼요. 과거에 머물지 않게 돼요. 미래를 보게 되는 것입니다. 죄를 지었어도 여러분 회개하고 끊어버리시길 바랍니다. 그것에 발목 잡지 않기를 주님 축복합니다. 하나님께서 기억하지 않고 등 뒤로 던진다고 말씀하셨어요. 이사야 38장 17절에 주께서 내 영혼을 사랑하사 멸망의 구덩이에서 건지셨고 내 모든 죄를 주의 뭐예요? 던지셨다는 거예요. 이 말은 안 본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주님 우리의 죄와 허물을 모두 용서해 주셨어요. 과거에 잘못을 용서해 주셨어요. 그래서 시선을 이제 과거에 두지 마시고 미래에 두시기 바래요. 아멘. 할렐루야. 골로새 3장 2절에 위의 것을 생각하고 땅의 것을 뭐 하지 마라? 생각하지 마라. 근데 여전히 땅의 생각 속에 사는 거예요. 왜? 하나님의 영 성령님이 임하시지 않았기 때문에 그래요. 임했는데도 안 되는 것은 소멸했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과거를 바라보면 아무런 역사가 일어나지 않지만 오늘 여러분 오늘이 아니라 어제가 아니라 오늘, 오늘이 아니라 미래, 미래가 아니라 영혼을 보는 눈이 열려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할렐루야. 옆 사람한테 우리 그렇게 삽시다. 시작. 아멘. 그렇게 사는 여러분 되기를 바랍니다. 사도행전에 보면 베드로 사도가 복음을 전하다가요 감옥에 갇힙니다. 그런데 바로 직전에 무슨 일이 있었냐면 야고보 사도가요 목뱀을 당해요. 목뱀을. 그래서 초대교회에 베드로, 야고보, 요한 이 빅3 열두 제자 중에 가장 그 큰 제자, 그 하나님의 사랑을 받고 그리고 큰 일들을 이뤘던 사람들인데 이제 베드로도 잡혀요. 여러분 요한이 목뱀을 당할 때 성도들이 기도 안 했겠어요? 자신이 기도했죠. 근데 하나님 그가 그냥 응답되지 않고 죽어버려요. 우리가 어떤 일을 위해서 막 기도하다가 응답이 되지 않으면 또 다른 기도를 할 때 과연 응답될까? 이런 의심을 갖게 된단 말이에요. 질병을 놓고 기도하는데 응답이 안 됐어. 그럼 다른 기도를 할 때 이건 응답될까? 이런 의심이 생길 수 있단 말이에요. 근데 중요한 건 소망을 놓지 않는 거예요. 베드로가 잡혔어요. 전날 밤. 오늘 성경이 뭐라면 전날 밤이라고 전날 밤. 전날 밤이라는 말은 이제 내일 날만 밝으면 베드로는 죽는 거예요. 전날 밤이라는 말은 소망이 완전히 끊어진 상태를 얘기하는 거예요. 뭐냐? 그 사람을 감옥에서 꺼내주라고 명령할 사람들도 다 퇴근해버린 상태를 얘기하는 거예요. 완전히 소망이 끊어진 상태. 그럼에도 불구하고 교회는 그를 위해 간절히 하나님께 뭐 했더라? 이 말은 뭐예요? 소망을 놓지 않았다는 거예요. 소망을. 따라해보세요. 소망을 놓지 말자. 할렐루야. 내 모든 염려 주님께 맡기시길 바랍니다. 그랬더니 전날 밤에 그 다음 거절에 보면 호련이 라는 거예요. 갑자기. 천사가 나타나죠. 세사들이 끊어지고 벗어나는 역사가 있어요. 여러분 어떤 일이 있어도 낙심하지 마세요. 절망하지 마세요. 안 될 거라고 생각하지 마세요. 하나님이 하시면 된다. 하나님이 하시면 된다. 할렐루야. 죽음 직전까지 온 거예요. 그런데 성도들은 그를 위해 기도했어요. 그랬더니 호련히 천사들이 나타나서 세사들을 끊고 그리고 베드로를 잠자는 베드로를 깨우죠. 가자고. 그리고 그 옥에서 탈출해 나오는 사건이 생깁니다. 여러분 절망과 의심에 자신을 내어주지 말고 끝까지 소망을 붙들고 기도하는 여러분 되기를 주님 축복합니다. 성령께서 소망을 잃지 않게 하셨고 천사를 보내 베드로를 구원했던 것처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이 소망을 놓지 않을 때 성령님 역사하시면 그래서 성령님은
소망 가운데 역사하시고 소망은 성령님이 역사하시게 하는 통로가 된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여러분 끝까지 소망을 놓지 않고 달려가는 여러분 되기를 주님 축원합니다. 그래서 소망은 속사람을 강건케 한다는 거죠. 강건케 하는 것, 소망이 우리의 속사람을 강건케 하는 것. 자, 로마서 15장 13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소망의 하나님이 모든 기쁨과 평강을 믿음 안에서 너희에게 충만하게 하소. 성령의 능력으로 소망이 넘치게 하시기를. 소망의 하나님, 하나님은 소망이 비전의 하나님이시라는 거예요. 성령의 능력으로 소망이 뭐하게 한다? 넘치게 한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오늘 아이들이 대부분의 청소년들한테 물어보면 꿈이 없어요. 꿈이. 여러분 꿈도요 뭐 가질 수 있는 어떤 기반이 있어야 꿈을 갖는 거예요. 사람은 그렇잖아요. 아프리카 아이들이 꿈을 꾸지 못하는 거는 배운 게 있어, 가진 게 있어, 아무것도 할 게 없다고 생각하니까 꿈도 안 갖는 거예요. 오늘 여러분들 중에도 그럴 거예요. 예? 특히 이제 나이 먹어, 자꾸 나이 먹고 그러면요, 옛날 그래 한때는 내가 꿈꿨었지, 근데 지금은 할 수 없지. 왜? 뭐가 있어야 할 수 있다고 생각한 기반이 돼야 꿈을 꿀 수 있기 때문에 그래. 인간은 그렇습니다. 그런데 기반과 관계없이 꿈을 꾸는 게 뭐냐? 성령이 역사예요. 할렐루야. 성령이 임하시면 내가 지금 어떤 기반을 가졌느냐 관계없이 꿈을 꾸는 거예요. 할렐루야. 아멘. 저렇게 막 밤새 잠 안 자고 와가지고 하품하고 있고 졸고 있고 그래도 하나님이 강력하게 역사하면 어느 날 꿈을 꾸기 시작하는 거예요. 모르지? 밤새 술 먹었는지 밤새 뭐 사로잡혔는지 모르지만 저렇게 졸다가 와도 하나님의 성령이 임하면 인생은 확바탕. 누구 얘기하는지 지 얘기한다고 알고서 웃고 있네요. 근데 저희 얘기가 아니라 우리 얘기죠. 사실은 겉은 멀쩡한데 꿈이 없어요. 왜 그러냐? 나 자신의 수준만큼 늘 그 생각에 머물러 있기 때문에 그래요. 내가 이것도 없고 저것도 없고 나는 저것도 할 수 없다고 생각하니까. 근데 하나님의 영 성령이 임하시면 이 땅의 꿈이 아니에요. 내 육신의 욕망의 꿈이 아닌 하나님 나라를 꿈꾸는 역사들이 있게 된다는 거예요. 그런 은혜가 여러분 성령의 사로잡힘으로 말미암아 있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할렐루야. 아멘. 자, 한 구절 보고 마치겠습니다. 로마서 8장 24절 시작. 우리가 소망으로 구원을 얻었으매 보이는 소망이 소망이 아니니 보는 것을 누가 바래. 보이는 건 소망이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 나라를 꿈꾸는 게 진짜 소망이라는 거예요. 오늘 여러분 이번 한 주간 살면서 속사람을 강건케 하는 소망을 붙들고 믿음으로 승리하는 여러분 되기를 주님 축복합니다. 그리고 성령이 오셨네 찬양을 계속 한번 해보세요. 막 여러분 속에 막 그 은혜가 부어져서 막 눈물을 흘리고 막 하나님 나라를 꿈꾸고 막 가슴 벅찬 그 심정으로 막 내가 하나님의 은혜를 받았다고 그리고 내가 이런 꿈을 꾸게 됐다고 막 고백하는 그런 여러분 되기를 주님은 축원합니다. 우리가